안녕하세요. 안성우리다육입니다. 오늘 국민이다육이를 가지러 나왔는데 마침 이웃농가에서 블루드래곤을 갖고 오셨네요. 이 블루드래곤 7.5cm 분이에요. 하나짜리도 있고 두 개짜리도 있고 얼굴이 오래 묵힌 애들이어갖고 화분에 가득 넘쳐요. 블루드래곤 완전 특가인 것 같아요. 6,000원에 드릴게요. 1번 블루드래곤 6,000원. 2번 릴리패드 4,000원이에요. 10cm 분에 지금 29짜리에 들어있는 거예요. 일부 굳혀지기는 했어도 사이즈로 보면은 10cm가 훨씬 넘죠. 2번 릴리패드 4,000원. 얘는 아프리카 식물인데 지금 제가 잠깐 헷갈리네요. 얘가 보보가 온지 아라비쿰인지 제가 확인해서 화면에는 이름을 띄워드릴게요. 2,000원이에요. 저는 그 여름에는 이렇게 싱그러운 파란색도 오히려 청량감을 줄것 같아서 오늘은 파란색을 많이 찍어보도록 할게요. 3번 보보가오 2,000원. 얘는 4번 썬버스트예요. 이 분이 15cm 분이니까 크기를 짐작하시면 될것 같아요. 15cm 분이에요. 이 아이는 썬버스트. 지금 조금 도매를 많이 내고 나니까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서 이 아이들은 7,000원에 드릴게요. 썬버스트 7,000원. 얘는 5번 유접곡이에요. 유접곡. 이게 이렇게 새파랗게 싱그러운 것도 있지만 이렇게 좀 달구어져서 이런 아이들이 훨씬 예뻐요. 이게 지금 2cm예요. 2cm인데 제 생각에 3개나 5개쯤 합식을 해서 중분 정도에다가 놔두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유접곡 2,000원. 이 아이는 6번의 백미홍이에요. 6번의 백미홍. 얘가 10cm 분이에요. 모피도 대부분 한 10cm 정도 될것 같고, 3,000원이에요. 7번 보초예요. 보초. 한번 뽑아볼게요. 정말 커요. 10cm가 훨씬 넘어요. 이 아이도 오래 묵어서 금색으로 빛날 정도로 예뻐요. 7번 보초 2,000원. 이 아이는 8번 퍼프예요. 퍼프. 퍼프 3,000원. 10cm 분인데 사이즈는 12cm, 15cm 그 정도 될것 같아요. 엄청 커요. 이런 아이는 진짜 완전 대품이죠. 분갈이만 해놓으면 완전 대품으로 갈수 있는데 이렇게 달궈진 아이들도 있고요. 퍼프 3,000원이에요. 그리고 릴리패드 중형이에요. 15cm 분에 넘쳐 있어요. 릴리패드 얘는 10,000원입니다. 릴리패드 10번 홍매화 8,000원.
포장을 어떻게 해서 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겁도 없이 이렇게 찍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홍매야, 길이도 15cm, 20cm 될 것 같고 아무튼 15cm 분이에요. 이 아이들이 적심군생도 있을 것이고 자연군생도 있을 거예요. 지금 현재 덜 달궈진 상태인데 이런 아이들이 정말 조금 있으면은 한 2만원 정도에 거래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에요. 홍매와 8,000원. 11번 캐시미어 중형. 지금 현재 15cm 분인데 엄청나게 크죠? 홍매화가 아니고 캐시미어. 캐시미어 10,000원이에요. 11번 블루엘프. 자연군생인 것 같아요. 거기가 지금 이 아이도 15cm 분이에요. 근데 이 아이는 일률적이진 않으니까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데 그래도 제가 보기에 그 중에서 제일 예쁜 거를 먼저 순차적으로 보내드릴게요. 블루엘프 예뻐요. 얘를 로지에다 지금 내어놔야 되는데 아직 못 내어놓고 있지만 그래도 달구어져 있는 상태예요. 로지에다 내놓으면 완전 빨갛게 이쁘겠죠. 단풍 같은 느낌일 거예요. 블루엘프 11번 10,000원. 12번 상그릴라예요. 상그릴라 대부분 큰 머리는 한두고 아래 입장이 새꾸가 올라오고 있는데 아무튼 이 중에서 이쁜 것만 골라갖고 보내드릴게요. 제가 그냥 크게 대품으로 키우려고 얘는 종자동에다 놔뒀는데 오늘 지금 종자동으로 오다 보니 보여서 그냥 판매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상그릴라 10,000원이에요.